안녕하세요. 저 이현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제가 오늘 만날 주인공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뵙고 싶었어요. 아, 저도 뵙고 싶었어요. 아. 저에게 해주실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정말 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이 가시죠. 네. 이제 쭉 둘러봤어요. 네. 근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훈민정음에 유독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22년 동안 지금 벌써 만 22년째 어학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영어 사업으로 사업을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또 뭐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토익 등 다양한 언어를 서비스하면서 이제 저희가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어 서비스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는 이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언어를 전 세계에 이제 알려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당연히 훈민정음, 그 모태가 되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또 와서, 제가 강연을 한 것도 있고. 근데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경영학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통 경영학 전공자들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시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앞장설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글에 대해서, 뭐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사업자로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내가 뭔가 확신에 차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각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글로 가게 되고, 또 한글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됐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정말 제가 예전에는 영어 공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맞아요. 우리나라 말을 제가 수출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 K-한류 속에, K-컬처 속에 한글이 싹 흡수돼서 그 K-문화 속에 한글이 좀 더 퍼질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지류들이 합류하고 응원해줘야지 가능하니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더구나 사기업이잖아요. 사교육 기업이지만, 뭐, 그래도 또 가능성이 있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건 대부분 다 사기업들이 해요. 아유.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래,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사명과 꿈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 올바른 쪽으로만 향해 주신다면 그게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응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 제가 설레는 건, 와, 한글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우리도 이 한글 지금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열고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탄생 580년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공론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어를 익혀야 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화어가 뭐냐면 중국어야.
대저 한인들의 말은 곧 중화의 정음입니다. 즉 중국 사람들의 말은 중화 지역, 중국 지역의 정음입니다. 정음. 수도에 왕과 통치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수도에서 하는 말들을 지방에까지 다 똑같이 알아들어야지 통치가 되잖아요. 해례문에 설음은 혀가 위턱에 붙은 모양을 본떴다. 이게 해례본이 발견이 안 됐으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던 거예요. 비밀을. 진짜 와 대박.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든 훈민정음은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곡진하고 미만. 진짜 기가 막힌 것인데 자 요소 이제 주기납니다. 훈민정음은 지혜로 오면 아침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진짜 우매하고 어리석어도 며칠을 배운다?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는데 부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으. 그러면 푸가 아니고 뭐야? 티없은 경험은? 푸. 여러분 분명히 다른 발음인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시를 못해요? 못해요? 해요. 이거 패션이에요. 패션. 이미 세종대왕 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거 표시하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세종대왕이 뭐라, 니네 뭐 하고 있냐? 이러시지 않을까요? 야, 이 한글이 이렇게 우수한 글자가 우리나라 말이 제일 기본인 우리 훈민정음, 한글의 진짜 위력, 그리고 진짜 가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모르잖아요. 여기가 저희 회사입니다. 야. 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창업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창업 아이템을 찾던 중에 해외 출장을 그때 갔는데 중국에서 아침에 방송을 틀었더니 방송마다 영어 교육 방송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중국에서. 아 진짜요?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운다고. 아 영어 교육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큰 이제 대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교육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영어 교육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01년입니다. 2001년. 예. 네. 근데 교육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접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뭐 교육 전공자도 아니고 영어 전문가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그냥 아이템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아마 남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좀 노력하려고 했던 결핍이 열정을 낳는다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어학사업을 해야겠다, 교육사업을 해야겠다 탄탄대로를 거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집안에서도 좀 이렇게 든든히 후원을 해주셨을 것만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흙수저? 예, 네, 저는 아 진짜요? 네, 흙수저에서 정말 그냥 제가 하나 사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네. 이분이 예. 외국 분이신데? 네. 미국 분이신데, 세슬러 박사님이라고, 제 어릴 때 제가 양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고, 사실은 제가 당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를 후원해줬던, 미국에서 후원해줬던 후원자십니다. 저희가 집이 가난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는데, 맞아요. 저를 원조해줬던 분이세요. 만두만 만들면은 네가 그랬잖아 우리 엄마표 만두 팔러 가자. 그러니까 만두만 만들. 성기도 그러잖아.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장사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비즈니스 기질이 답은 있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설마 자꾸 뭐 좀 맛있게 하면 엄마 우리가 혼자 다단히 시켜도 우리 반죽은 근데 기가 막히게 됐다. 진짜로. 아버지 왜 못 보는, 우리 아버지는 왜 못 보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됐었으면, 집안에, 벽에 못을 박는 일이라도, 내가 했지, 내 아들을 시킨 적 없어요. 왜? 아버지가 못 보니까, 이런 거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못을 박는 일도 내가 직접 더듬어서 못을 박고. 암마원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암마원. 그 대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구가 시집 와서 제가 열 식구. 이제 좀 식구가 많다 보니 참 가난했지요. 예, 가난해서 항상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과 같이 많이 예, 풍족하게 못 먹이고 못 입히고 했던 것은 항상 제가 마음 아프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따로 있고 길러준 어머니가 따로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저한테 정말 감사하죠.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규정은 정말로 나는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이다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버지께 굉장히 큰 불효를 하고 있는 불효자입니다.
사업 시작 후에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사업 시작하고서 했던 게 EBS랑 어린이 영어 비디오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영어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네. 회사를 차리고서 EBS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린이 영어 교육 비디오를 나랑 같이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엉킬 리가 없죠. 그냥 무작정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기획서를 들고 담당자를 만났는데 담당자가 뭐야? 그랬겠죠, 속으로. 이거 무슨 나이도 어린 게 아무런 경험도 레퍼런스 경력도 없는 사람이. 일주일 있다 또 찾아가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뭘 검토를 해. 검토 당연히 안 했지. 아마 쓰레통에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3개월을 쫓아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진짜 매주. 그래서 이제 내가 열정을 다해서 내가 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EBS와 내가 왜 어린 영어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는지 설파를 했고 네. 그렇게 하는 데까지 EBS랑 계약을 맺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한 1년 걸렸는데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EBS랑 제가 어린이 영어 교육 비디오를 만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로 지자체와 함께 공익형 학원을 설립을 하셨다고요? 제가 강남에 되게 고급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몸에 맞지 않은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난하게 자라면서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인데 강남의 부자들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육 사업을 내가 과연 이게 어릴 때 꿈꿔왔던 사업가의 길인가라는 생각은 늘 했어요. 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좀 수여가 돼야지. 돈 있는 사람만 좋은 교육 받고 돈 없는 사람은 교육 못 받으면 그건 제가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교육 격차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어줍지 않은 생각,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뭐에 좀 내가 뭔가 어줍지 않은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신념에 약간 위배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 지자체랑 같이 영어 마을을 만들어서 통학형 영어 마을이랑 이제 학원비를 절반 값으로 낮추고 또 어려운 아이들 어릴 때 저와 같았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는 시의 지원으로 무상으로 교육하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런 좋은 목적의 사업을 하셨다고 저도 설득이 될 지경인데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다라는 말이 좀 충격적인데 그때 어떠셨어요?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목적이 선하다고 결과까지 선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과정 자체가 뭐 선했다고 또 결과가 좋게 나온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 좀 철이 들게 됐다고 할까요?
그냥 부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재판까지 가셨다고. 예, 이게 한번 기업이 부도를 맞으면 뭐 금융기관들이라든지 기계적으로 고소를 해요. 고소고발을 해서 뭐 사기, 부정지표 단속, 배임, 횡령 등으로. 사기, 배임, 횡령이요? 대여섯 개 제목으로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가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 고통의 끝자락쯤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었어요? 이제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해준 게 바로 스티브 잡스였어요.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나은 입장이고 얼마나 내가 부러웠을까 생각이 드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인드만 바뀌었더니 생각만 바뀌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당당하게 그냥 가요. 전부 다 무혐의가 나요. 전부 다 무혐의 나고 하나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돼요. 상품 뭐 선물 사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한 세계 유일무이한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그분한테 좋은 운과 길을 이제 전달한다는 느낌에서 요즘 뭐 요즘 전부 디지털화돼 있잖아요. 디지털화돼 있고 SNS 메시지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는 이렇게 종이에 먹을 갈아서 쓴 글씨로 이렇게 남는 건 꽤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특히 저는 언어 교육,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부와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디지털화돼 있고 지금 이렇게 이런 걸 하지만 그래도 이 아날로그적인 이렇게 꾸준히 남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좀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들어. 네, 만들어진 거죠. 항상 그 집에 그냥 계속 보게 되잖아요. 읽게 되고 보기 넘치는지. 아, 보람찹니다. 아. 관장님이 나 오른쪽 갈비뼈 왼쪽 갈비뼈 한 번씩 다 부러뜨리셨어.
진짜 힘들 때 체육관 오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다 귀찮잖아요, 사실. 너무 사실은 이 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게 외로운 일이기도 해요. 그럴 때 어쩔 때는 혼자 와요. 그럼 다 불 꺼놓고 혼자 여기서 진짜 울 때도 있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이렇게 쉬었다가 이제 몸을 운동해요.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나면 아 다시 살아야겠다. 딱 이 사람이 운동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삶에 대한 태도, 그다음 뭐 자기 직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분은 진짜 운동하는 것만 봐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그리고 뭐 되게 뭐 앞구르기 뒤구르기도 되게 어려워 하실 정도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다.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도 사업도 결국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싱도 KO 당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인 거고, KO 안 당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운동이고, 그게 또 제가 사업가로서 키워야 될 근력이기도 하고 지구력이기도 하고 근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랬던 그 시간들이 참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에겐 너무 좋은, 너무 소중한 시간도 됐겠지만 너무 아프기도 했던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 시간을 극복하고 재기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살면서 태풍과 가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태풍이 불어봐야지 그 나무의 뿌리를 알 수 있고요. 가물어봐야지 그 샘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제가 나름 박수 받고 잘 나갈 때 함께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저한테 그랬던 사람들이 다 내가 망하니까 저 보란 듯이 쌤통이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응원해주고 내가 다시 사업하겠다고 하니까 너 다시 할 수 있다 하면서 투자해주고 그런 친구들, 그런 지인들이 많았어요. 내일 출장간대. 일본에서 왔다 온구나. 오! 칸추바이. 우리 먹었던 거야. 안 줘. 진짜 마시고. 잘 보고 구워야 돼. 자. 집 들이시나. 아, 집 간다. 아, 너는 잠을 못 자서 힘들어. 아, 좋아. 나도 네가 힘든 때가 있어갖고. 잘 됐다고 써놨어. 평소 나는 너무 좋다고.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아, 이게 야, 큰일이야. 진짜 그러고 나서 기회 안 되나 내가. 앞에 앉았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래서 한 5kg만 빼면은. 누가 봐도 잘 살았을 것 같고, 나름. 뭐
유복하게 자랐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이제 자신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 야.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일을 하러 나가셨거든. 그래서 마침 친한 친구분이 하시는 식당의 직원으로 나가셨어요. That's good. 근데 네, 이 얘기도 처음 듣네. 그 기간 중에 내가 성적이 전교 3등 뭐 이렇게 하다가 반에서 17등으로 꼬꾸라진 거야. 이상훈이야, 다음 주에 미국 놀러 간다고 그러고 안 온 거야, 뭐. 아, 너는 미국에 놀러 갈 줄 몰랐어? 잘 몰랐지, 이 형님. 아홉 살이니까 그거 알아? 잘 몰랐지. 그럼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럼 친구들한테 저 작별 인사도 못 했겠네. 했지, 친한 친구들한테 난 놀러 간다고 뭐 자주 만나니까. 아, 놀러 간다는데 갑자기 안 와버린 거잖아. 그래서 안 온 거지. 그리고 이제 20년 뒤에 다시 봤지. 그리고 20년 만에 본 거지. 찾았어? 어, 이런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불치하문. 아랫사람들한테 배우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랫사람한테 묻는 거를 창피해하지 말아잖아. 한 분야에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심오한 고수 단계 그거를 배우는 거를 요즘 보면서 내가 또 느끼면서 아, 이게 진짜 불치하문이구나. 3인의 이면 뭐 필요 아사원이라고 하지만 나는 후생이 가외라. 후생,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 또는 후배들이 진짜 무섭다라고 하잖아. 나는 그런 것 같아. 이현준 대표의 이 성공의 요인은 무엇보다 가장 굉장히 강한 긍정의 마인드. 근데 이 긍정의 마인드가 그냥 모든 게 다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핑크빛이고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고 정말 힘든 시기, 어두운 시기, 어려운 시기, 좌절의 시기, 절망의 시기를 다 겪고 나서 극복하고 사실 웃지 못한 상황에서도 웃고 또 실제로 네가 그렇게 웃다 보면 정말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기더라고. 또 되고. 그래서 나는 그게 네가 영어 단어로 resilient라는 단어. 아, 그렇죠. 탄력성,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이게 굴하지 않고 이렇게 유연하게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는 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고맙다. 고맙다. 진짜. 그 사진으로 고개 넘치는지. 자, 땡큐.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지. 가자. 자문위원, 그러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 창업을 했거나 기업 활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산업 자문을 역할을 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또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산업의 이야기라든지 산업의 니즈를 해주라고 만든 자리거든요. 그래서 모교 출신 기업인으로 제가 위촉이 돼서 지금 열심히 뭐 자문하고 있는데요. 만나게 된 팀이에요. 궁금한데요.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사실은 자영업 수준의 개인 1인 2인 자영업 수준의 이게 일종의 이제 변호사들의 상담 플랫폼 로톡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앱상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전혀 저는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되고 또 그 임업 후계자 후배를 봐서
전혀 몰랐던 이런 시장이 있구나라는 걸 또 배우게 됐는데 시드머니 투자하겠다 그러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수준도 달라지고 제가 이래 때부터 봤잖아요. 회장님 정말 네.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실제로는 더 가다듬어야 하겠지만 처음에 아이디어 자체를 참 아, 이걸 진짜 근데 약간 차별한 분들 창업한 선배로서 후배 창업자들에 대한 응원, 뭐 격려, 또 관심, 또 반대로 제가 그들로 하여금 또 길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또 오히려 후생이 가외라 정말로 그들한테 자극을 받고 그들의 열정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선주야. 왔어? 앉아. 땡큐. 바쁘지? 오늘 뭐 어땠냐 보니까? 몰라. 나는 저기 나도 작년에 창업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봤는데 어떤 그 잊어버렸던 퍼즐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감히 심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래도 뭐 현실로 뭐 학생들한테 좀 좋은 얘기 좀 해주고 좀 시간 좀 많이 하고. 고맙다. 사실은 뭐 30년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ROTC 훈련하고 같이 이제 커서 얘는 교수가 되고 난 사업가가 되고. 그렇지. 그냥 오케이. 좋다. 야, 뭐 역시 머리도 힘줄 주고 말이야. 좋아. 진짜 대단한 거야. 파이팅. 친구가 우리 최우수 R&D 교수 2년 연속. 좋다고. 제가 유독 이 모교에 대해서는 좀 열정을 다해서 나름 자원봉사라면 자원봉사고 합니다. 뭐 동문회 사무총장이라든지 또 IAB 위원으로서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업가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모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교에서 더 많은 후배들이 좋은 기업가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5년, 10년 후 정말 더 대한민국을 밝게 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더욱더 선진국 대열로 진입시키려면 결국은 이런 후배 사업가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래도 선배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이 정도 일에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우리 자주 봐야 되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그러게요. 진짜. 이게 중고대학생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직장인들 자기개발, 시간전략, 역량 발휘. 사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지금 이제 다시 여행 시즌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6월, 7월 되면서 TMS를 통해서 우리가 3개월의 워밍타임을 겪고 나서 했던 게 6월이니까 이제 딱 2년 된 거예요. 엔딩노트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가입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분들한테 이제 어학 서비스에 대한 그 노티라든가 그런 알람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 매 행동 하나, 미팅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략이거든요. 이 업체한테는 오늘 어떠한 전략으로 가야지 될까? 이분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먹힐까? 그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 그쪽에서 소위 말해서 혹할 만한 제안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드렸듯이 몸 건강, 두뇌 건강이라는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로 가요.
김태종 파우치 is good. 또 영상 올리고 좋지? 네. 영상 그냥 그대로 아까 깎아처럼 그대로. 저 저기 전희선 저기 앉고. 네.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너무 하시면 되고. 네. 하나는 제가 다니는 영상. 이거 진짜 대박인데? 왜 이걸 몰랐지? The best way to learn Korean. Wanna run Korean? Wanna run Korean? 가나다라고 할까요? 잘했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야, 한 번 더. 자신 있게. 큐. Let's learn Korean. 한국 이런 거? 네. 네. 웃으면서. Learn 한국 fun and easy with 퍽퍽 붙여 그냥. 아, 진짜. 큐. La mejor manera de aprender coreano. Estudia coreano de manera fácil y divertida con 간단히 楽しく 한글을 学んでみてください. Hãy học tiếng Hàn một cách dễ dàng và thú vị qua Canada. 빨리 모두 외국어를 이제 대표님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시죠? 아, 또 다른 꿈이라기보다는 제 꿈의 계속 진화 발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세계인들한테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사업으로 우리 한국어를 전 세계에 잘 알리고 가르치는 걸 하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 한국어 열풍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한국어 지금 시장 1위가 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나운서로서 네. 그거는 안 되지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네. 좋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꿈, 한국어만큼은 지금 어학교육의 최고 강자 기업들이 있지만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육회사가 되고 싶다가 제 또 다른 꿈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그 한국어 교육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야죠. 예. 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인생의 좌우명을 한 문장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거다.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사업가로서 아, 살아남아야겠다. 정말 기업인으로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제인지 한 해 한 해 회사를 이끌면서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너무 절감하고 있어요. 제 좌우명이라면 좌우명입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삶이셨던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고 그냥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우리 K컬처의 이 열풍을 한국어를 알리는 데까지 이 한국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까지 그 에너지와 열정을 꼭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고요. 창세기에서 나왔는데 이제 요셉이 17살에 꿈을 꿔요.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인데 그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놀림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드리머라고. 아,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드리머입니다. 아, 저도 그래서 조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 요셉이 좋고 저는 그냥 꿈꾸는 자. 네.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아요.